삼성 NX30의 조작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을 살펴보게 되면 촬영 모드 다이얼과 드라이브 다이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다이얼은 NX 렌즈교환식 NX 카메라에서는 처음 적용된 기능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드라이브 관련의 연속 촬영과 셀프 타이머 브라켓팅의 기능을 직관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단에 커맨드 다이얼, 메인 커맨드 다이얼이 위치하고 후면에 스마트 다이얼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총두 개의 주요 조작 체계의 조작 다이얼을 제공하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 설정 버튼도 중급 미러리스 카메라로서 비교적 많은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심도 미리 보기 버튼과 상단에 다이렉트 링크, 와이파이 버튼, 또 AEL 버튼, 삭제 버튼, 네 가지 버튼에 대해서 메뉴를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의 수 자체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품의 그레이드에 비해서는 충분히 많은 수의 기능들을 직접 할당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또한 NX30에서는 iFunction 설정에 모드가 두 가지, 기존의 스탠더드인데요. 플러스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플러스의 기능 경우는 측광과 노출 보정 AEL 세 가지 버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기능을 할당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iFunction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해당 버튼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 4개의 사용자 설정 버튼과 추가로 3개의 iFunction 플러스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총 7개의 버튼의 사용자 설정이 가능한 기종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레버까지 다이얼까지 포함된 기본적으로 우수한 조작 체계의 두 개의 주요 커맨드 다이얼, 총 7개까지의 사용자 설정 버튼까지 조작 체계가 충분히 좋은 수준이고 그 만듦새나 그립감까지 이용을 하는데 상당히 자유로운 그런 기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지만 뷰파인더, 틸트 뷰파인더와 스위블, 회전식 LCD의 편의성까지 상당히 전반적으로 전문가급 카메라로서 완성도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